네, 가을 야구의 절정 2024 KBO 한국 시리즈 5차전이 지금 광주 기아 챔피언스필드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1승 3패로 벼랑 끝에 몰린 삼성 라이온즈는 한 경기만 내줘도 시리즈를 마무리할 위기에 놓였는데요. 현재 상황 광주 현지를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서건 기자 전해주시죠. 네, 저는 지금 광주 기아 챔피언스 필드입니다. 삼성이 5-3으로 앞선 가운데 5회가 진행 중인데요. 벼랑 끝에서 어게인 2013을 꿈꾸는 삼성과 홈에서 우승을 노리는 기아가 맞붙은 5차전, 기선제압은 삼성이었습니다. 1회 초 2차전 호투를 보였던 기아 선발 양현종을 상대로 삼성은 디아즈의 투런 홈런과 김영웅의 한국시리즈 통산 10번째 연속 타자 홈런을 더해 3-0으로 앞서갑니다. 이어진 1회 말 선발 이승현이 다소 흔들리며 무사 1, 2루의 위기를 만났지만 1실점으로 막아냅니다. 초반 분위기의 분수령은 3회 초였습니다. 투아웃 1루 상황에 타석에 오른 디아즈가 연타석 투런 홈런을 터뜨린 삼성은 5-1로 앞서며 기아 선발 양현종을 강판시킵니다. 바로 이어진 3회 말 최영호의 적시타로 한 점을 내줬지만 추가 실점 없이 막아낸 삼성은 4회 말 2사 만루 위기에서 두 번째 투수 김태훈이 위기 탈출에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5회 최영호의 홈런으로 추가 실점을 허용합니다. 비록 경기는 삼성이 리드를 잡고 있지만 경기에 앞서 강민호까지 햄스트링 부상으로 선발에서 빠지며 원태인과 구자욱에 이어 어느덧 절반 가까운 전력 이탈 속 시리즈를 이어가는 상황입니다. 한국 시리즈에서 1승 3패 뒤 3연승 우승을 경험했던 유일했던 사례 2013년의 주역인 삼성이 과연 다시 기적같은 시리즈를 만들지는 우선 오늘 5차전을 잡느냐에 달렸습니다. 지금까지 광주에서 MBC 뉴스 서건입니다.